야. 와, 오랜 못 했다. 와. 와, 눈 말라.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지금 팬싸 전에 네.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네. 나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시죠. 네. 깡깡깡깡. 멈춘 줄 아셨나? 그만큼 완벽하게 멈춰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 네 여러분 오랜만에 냥냥주로 돌아왔어요. 아주 오랜만이죠. 그렇죠. Let's go. 일단은 1위 압도적 감사 드리겠습니다. 진짜 2주 연속. 네,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트로피랑 꽃을 두 개씩 주셨어요. 네. 저희 진짜 할 줄 몰랐거든요. 네. 진짜 그래갖고 아무런 대책과 그냥 직전에 정하고 간 1위 후보 공약이었는데 그냥 그 사실 네. 그 1위 공약 우리가 뭐 할까 해갖고 그냥 아무거나 막 하자 그래서 네. 막 휠링이 백덤블링부터 해갖고 말도 안 되는 거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막 그거에 따른 노래 춤추자 막 이러면서 제 막 리허설 때는 막 원래 수빈이 엽돌이하고 슈닝이 백덤블링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와 근데 진짜 됐네요. 진짜 1위 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진짜 그래서 너무 이게 예상 못하고 왔으니까 좀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수빈이 형 좀 울컥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러면 아니, 또 마침 수빈이가 MC를 보고 그러니까. 있을 때 잠깐 본 하루였는데 오늘 딱 그렇게 1등을 해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트로트 제발 해체하지 마요. 그럴 일이 없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네.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요? 그죠. 얼떨떨했죠. 오늘 룩 멜랑콜리 이상 아니 아까 그거 나왔거든요. 인기가요 모라 미니 모라톤. 아, 네. 여러분 고생하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기획했던 거를 체력 다 좋으시죠? 네. 우리 모아부터 아까 보니까 체력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 뭐지 퇴근할 때 창문 내리고 인사하는 다들 체력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가 많이 나와갖고 방금 또 틱톡 나왔잖아요. 아 제시는 너랑 맞아요 맞아요 지금. 네. 이제 제시나랑도 하고 어제도 틱톡을 엄청 많이 찍고 오늘도 많이 찍고 엄청 그 틱톡이 되게 준비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거 엄청 많이 있습니다 했어요 지금. 그래서 기대해 주세요. 렌즈가 오래 끼니까 눈이 뻑뻑하네. 저는 이번에는 그때 인기가 말고는 렌즈 안 끼고 있어갖고. 아 진짜? 응. 컬러 렌즈. 아 그럼. 컬러 렌즈가 너무 불편해서. 뭐가 달라? 일단 저는 원래 평소에 렌즈 낄 때는 오른쪽에만 끼니까 상관이 없는데 왼쪽에 끼는 순간 뭔가 불편해요. 뭔가 이유가 느껴지죠. 나 졸리냐고요? 아 괜찮았거든요. 아 근데 저희 딱 회사 오니까 뭔가 네. 갑자기 그 긴장이 좀 풀리니까 네, 맞아요. 이제 수빈이 뻗었어요. 수빈이 그러면 너무 수빈이가 오늘 바빴으니까.
오늘도 네. 간만에 미니팬미팅 했는데 아 추울까봐 좀 걱정했는데 아 12시 뜨겁더라고요. 맞아요. 햇빛이 생각보다 뜨겁고 엄청 눈부셔갖고, 네, 좋았어요. 짱구는 어땠냐고요? 어땠어요? 짱구요? 네. 녹음할 때할때 어땠어요? 녹음할 때 일단은 너무 신기했고 거기가 그 저희가 투니버스 맞아, 본사였잖아요. 맞아, 맞아. 저희가 투니버스 본사 와서 직접 녹음을 했는데 일단 그 장소가 되게 좀 신기했고 저는 진짜 짱구를 어렸을 때 진짜 뭐지? 유치원 때부터 봤던 말이에요. 막 그래서 막 구리구리하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직접 막 출연한다고 하니까 되게 좀 느낌이 색달랐어요. 좋았어요. 여러분 안 피곤해요. 괜찮아요. 모아가 앞에 있는데 지금 피곤한 게 주요해요. 그래요. 저희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죠? 6시? 네, 저희 6시에 일어나서 슬슬 저희가 좀 이제 체력이 바닥날 때가 되긴 했는데 딱 12시간 지나는 순간부터 맞아요. 살짝씩 누구 그리고 없죠. 근데 또 이따가 모아분들 보고 맞아, 맞아. 하면 네, 좋을 거야. 분명 왔다. 잘 벌어다. 또 아, 이거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어때? 귀여워요? 형 뭐야? 오. 너무 더러운데? 오. 이거 의자 갖고 와. 오케이. 자식 놀러 왔습니다. 수빈이 형 뻗었지? 공격 뻗었어? 언니 뻗었을까요? 언니 100% 뻗었어. 둘다 뻗었는데. 문희요. 아 시작한 지 7분밖에 안 7분밖에 안 됐어. 아 미니팬미팅 얘기하고 모라톤 떴거든. 아 그래서 모라톤. 모라톤 얘기하고 1등 얘기하고 짱구 얘기하고. 그걸 8분 안에 다 얘기했어? 빠른데? 나머지는 뻗었어요. 기절했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또 수빈 형은 MC도 아 진짜 MC 하면 그게 진짜 힘들어 진짜 하고 싶어 했어. 잘했어? 맞아. 은지 씨가 잠깐 자리 비운다고 해서 수빈이는 아예 못 잡았을 테니까 거의. 그래 좀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수빈이 형. 나보단 아니지만 봐주만 했어요. 아니 처음에 첫 대사부터 좀 떨었어. 근데 그러고 점점 편해지더라고. 진짜 뭔 수빈이가 진심인 게 느껴지더라고. 아 챌린지 너무 잘했던데요. 아이가 또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엉덩이에 자아 있어. 아니 난 내가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털핀을 잘할 줄 몰랐거든. 진짜로 잘하더라고. 보고 나니까 좀 괜찮더라고. 제가 본 사람 중에 골반 제일 잘했어. 거짓말. 냅다 던들었지. 진짜 그 제일 잘했어요. 얘들아 많이 피곤하구나? 아니요? 전혀요 전혀요 하나도 안 피곤하지도 않은데요? 진짜요? 아 웬만하면 참으려고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아 네. 아 진짜 아 하품. 피곤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 때문이 아니다. 예예예 그치 예, 아 지금 당연히 피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막상 눕잖아요? 전또 이렇게 잠이 잘안 와요. 저도 맞아요. 맞아요. 저도 못 느끼는지 알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아, 머리색이 알록달록하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어허. 아, 내일이구나. 짱구가 어떤 게? 짱구 내일이야? 내일. 아. 아, 그래서 여쭤보는구나. 아, 걱정된다. 얘 너무 그래,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 우리 성우가 아니니까. 네. 진짜 어색하게 나올 것 같아. 아, 근데 뭐. 로봇처럼 막 짱구야 반가워 하는 거 아니야? 아, 상관없어. 나는 내가 짱구랑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약간 감은 영광이야. 재밌었어. 짱구 요새 애들도 보나? 요새 또 보지 않을까? 근데 워낙 캐릭터 자체가 있기 많으니까. 극장판 다 챙겨봤는데. 극장판은 아직까지 많이 봐. 난 최근에도 극장판 봐. 저 결국에 봤어요. 그 원래 보려고 했던 그 짱구 극장판. 짱구 진짜 한 20년 했잖아. 맞아. 넘었을라. 아, 넘었겠다. 나 놓친 지 좀 됐어. 그 극장판 원래 다 챙겨보다가 언제부터 놓쳤어. 극장판이 아직도 나오나? 아직도 나와. 아, 진짜? 평가도 좋아요. 최근 거 작년에도 하나 나왔었지? 작년에도 나왔었지. 평가가 되게 좋아요. 짱구 극장판. 제일 명작이 뭐라 생각했어요? 저는 어른 제국의 역습은 완전 원탑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그 무슨 내용인데? 그게 그 20세기 어른들 있잖아요. 이 어른들이 이제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향수를 애처럼 만드는 그 악당이 애처럼 만들어요. 악당들이. 진짜. 그래서 히로시의 회상 그 씬이 제일 유명한 짱구 아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짝 무서운 게 이게 진짜 엄마 아빠 힘없이 진짜 아이들끼리만 남아가지고 해결을 해요 그 사건을. 21세기 애들이. 그래서 막 짱구 아빠 막 구하려고 막 그 신발 딱 이제 아빠 신발이라고 막 이렇게 맞게 해가지고 딱 그러면서 히로시의 회상이 시작되는데 그게 진짜 명작이에요. 재밌겠다. 아, 악당도 매력 있어가지고 그 극장판이 원탑이고 전 그 다음에는 그거 같아. 그 무사인가? 아, 독립성 그 짱구 누가 총 쐈어? 아, 짱구 이런 거.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거. 그것도 명작이. 그거 봤어. 그 원숭이 나오는 거. 아, 그거 재밌죠. 거기 악당이 제일 멋있어. 뭐였지? 막 짐 타면서 막 그 보라색 뽀글머리. 뽀글머리 안에. 아, 뭔지야. 그거 맞고. 아, 또 하나. 제일 충격적인 건 저는 쌈바긴 했어요. 아, 쌈바 맞아. 쌈바가 또 진짜 재밌어. 쌈바 애들 많이 울렸지. 네. 그거는 너무 충격적이야. 철수 엄마 그 혀 이렇게 있고. 그래서 고기 이렇게 먹고. 아, 그것도 근데 그게 좀 무섭다. 의외로 약간 그게 무서운 것 같아. 자 이렇게 꽂혔는데. 아, 어, 자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 그게 약간 표정이 좀 좋은 거 봐야겠다. 저 스노우맨도 무서웠어요. 나도 스노우맨도 무서웠어. 스노우맨 원더랜드인가? 원더랜드. 아, 원더랜드? 아까 보험 봤는데 기억이 나네. 아, 진짜 재밌게 재밌는 거 되게 많아. 그게 언제 나온 거야? 선인장. 나 그거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 선인장이 그래도 한 최근 아니야? 4년 전? 최근 거지 그래도. 핸더랜드구나. 핸더랜드. 알았어요. 그리고 짱구 그냥 에피소드 중에 무서운 것들 꽤 있어. 맞지. 공룡 나오고. 공포의 유치원이나 그 맞아. 그런 게 재밌지. 짱구 재밌지. 재밌게 봤는데. 몰랑이 대모아. 몰랑이가 아닌 모아. 이제 큰일 났다. 모아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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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피곤해 보여. 아니, 이게 그림자에서 그래. 아니 이게 저희 눈 크게 뜨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 눈이 그냥 작은 거예요. 눈에 힘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그렇게 그거 아니라니까. 아, 이거 앞머리는 제가 앞구르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앞머리가 내려왔어. 저희가 떼구떼구 구르고 물구나무 쓰면서 앵콜 했는데 나중에 영상 올라오면 봐주세요. 백덤블링. 제 살면서 백덤블링을 성공한 적이. 아, 트램펄린 위해서? 아,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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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적 없어. 거짓말이야. 트램펄린.
트램폴린에서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 아니다. 뭐야, 왜 말해? 흑임자 주사 맞았어요. 아, 독감인가? 눈이... 누가 그렇게 바보상자 많이 보래요. 그래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 둘 다 눈이 좀 안 좋아서 눈이 안 좋으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감각들이 발달. 맞아, 맞아. 다른 감각이. 그래서 골반을 잘 쓰나 보다. 골반 갑자기 뛰어나가지고. 아, 그런 거지. 네. 아주 춤에 뭔가 좀 이렇게. 네. 주신 거지. 네. 그래요. 투두도 다음 주에 나오는 거 나와요? 뭐지? 다음 주에 나오다. 뭔가 지금 찍은 게 있어가지고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가 좀 힘들었냐고. 라보라톤 힘들었냐고. 아, 수색받았어. 아니 안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뭔지 알았어? 모라톤 힘들겠다라고. 아, 모라톤 아, 일요일에 하는 거. 아, 힘들겠다. 아, 힘들겠다. 모라톤 쉽지 않을 걸요. 맞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42km 예, 달려야 돼. 4.2km인가? 아, 42km 네, 달려야 돼. 42km. 하고 여러분들 한 그냥 와, 너무 노력하는 거 아니야? 상가 등촌동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저희가 용인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거기까지 오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이제 한 이틀 동안 밤샘. 아, 오늘 출발해야겠다. 지금 바로 출발하세요. 용인에서 뛰어면 얼마 걸릴까? 용인에서 목동까지 뛰면 진짜 오래 와, 진짜 선수 아니면 못하겠다. 10km만 뛰어도 힘들어요. 아, 힘들지. 진짜 10km 뛰어봤는데 진짜 힘들어. 어, 용인이 집이에요? 제 친구 집도 용인인데. 그렇다고요? Dragon person. 그럼 뭐 어쩌라고. 왜 나 Dragon person. 용산은? 아, Dragon man. 뭔가 되게 전설스레 나는 거 같다. 영어로 하니까 진짜 뭔가 스마우프 날 것 같은데. 좋다. 강남. 강남? River. River South. 아,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그럴 수 있지. 신유리 선수와의 챌린지 어땠냐고요? 아, 일단 춤을 잘 추세요. 잘 추시고 다 외워보시고 진짜 귀여우셨어요. 맞아요. 네. 진짜 그 이 키만 크셨지 저희가 예능에서 옛날에 봤던 그 삐약삐약하는 게 있어요. 아, 키가 생각보다 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아, 춤도 되게 잘 추셨어요. 표정도 너무 잘하시고. 저 그래서 춤 배웠냐고 하니까 춤은 따로 안 배웠는데 재능이 있으시더라고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약간 연예인 보는. 저도요. 네. 금메달리스트. 아, 제가 또 탁구 진짜 잘 치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해봐야죠. 또 제가 이겨서 속상해 하시면 안 돼요. 그 투 보시다가 휴닝이 탁구 하는 거 한 번쯤 나올 거예요. 아, 보셨어요. 우리 하는 거 보셨댔어. 아. 어떻게? 우리 옛날에 막 어디 잠시 막 이런 거 보셨대. 아~ 근데 저는 손탁구 전문이에요. 손탁구. 네가 손이 10개여도 질 거야. 너만 전문인 그런 거지? 난 진짜 어떻게든 막 해도 안 뚫릴 것 같아. 뭔가 받지 못할 거야 그거? 확실한 건 휴닝이가 이 세상에 제일 지적을 해야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비겁하게 할게. 휴닝이랑 초할 뻔 했냐고요? 아직 안 했어. 얘랑 해봐야 돼. 내가 이기지. 아니. 아, 내가 아예.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하면 저 수민이 형도 이겨요. 그거. 내가 간만 잡으면 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연준이 형은 저 발가락으로 해도 이겨. 따닥따닥. 발가락으로 해라.
그 수빈이 형 그 12연승 비하인드가 있거든요. 이게 컨트롤러가 바뀌면 이게 연승이 아이 진짜. 아 내가 좀 이기다가 컨트롤러 바꿔서 그래요. 그거 12연승 수빈이 형이 한 게 아니야. 아 억울해 죽겠네 진짜. 네 잘 들었고요. 별명 잘 들었고요. 진짜 저거 12연승 표시 떴네 해서 수빈이 형이 신나게 찍었어. 내가 네, 얘기해 줘서 그래. 아무튼 그래. 이건 억울해. 어? 아니 뭐라고? 왜? 어 츠바키 분들이 해외 챌린지를 해주셨던 거야. 헐 미쳤다. 봐봐. 어 츠바키 사랑해요. 저 츠바키 팬이에요. 저 츠바키 제일 좋아해요. 저 츠바키 진짜 너무 좋아해요. 좋아해요. 저 처음 탈락했을 때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아 진짜 너무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일찍 탈락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진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휴닝이가 진짜 좋아요. 휴닝이가 슈퍼 센터 다 챙겨 보거든요. 진짜 좋아요. 아 츠바키 분들 진짜 잘하시는데. 뭐라고 지금? 진짜 하셨어요? 틱톡 있어? 어, 나 틱톡 있는데. 아, 여기 관심사를 했다. 네, 하셨다고. 네. 진짜 다 같이 했어. 귀여워. 귀여워. 하하, 귀여워. 어! 뭐야, 귀여워. 아, 마이 갓.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스바키 뭐 미나상 헌토니 아리가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영광 코에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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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바키 노래는 코에데스. 하이. 스바키상 사이코. 멤버다치 젠가 반데스. 아, 보쿠가 반데스. 하이. 네. 도테모 반데스. 아, 신기하다. 진짜 짱이다. 너무 좋아요. 디테일까지 아주 완벽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어우 신기하다. 아, 댄서분들 약간 댄서분들도 약간 저희한테 좀 연예인 같이 느껴지는 말이에요. 맞아. 잼리퍼블릭도 그렇고 스파키분들도 그렇고 오히려 살짝 다른 직종이 있어야지 더 신기해. 마네킹 분들도 진짜요? 그럼 그 마지막 회 나왔나요? 아, 이제 나와 이제 다음이 마지막 회인가? 수업학? 네 그럴 거예요. 해외 챌린지 귀엽죠? 이거 쉬워요. 이거 다 해봐요. 이게 그리고 약간 학교에서 뭐 하는데 서로 뭐 하는데 별로 안 친하다 이거 한번 하자고 하면 계속 돌릴 챌린지. 근데 이거 거짓말 아니라 제 했던 챌린지 중에서 제일 신나요. 그냥 손잡고 시작하면 행복해요. 그냥 재밌어 벌써. 한번 좀 해볼 만해. 다음 휴가 날 친구 만나면 친구들이 같이 하자 그래갖고 자기를 했어요. 놀라서 저도 누나랑 희애랑 찍기 전에 누나가 이미 올렸더라고요. 누나 이거 너무 재밌다고 막. 오늘 또 그 희애랑 챌린지 했잖아. 맞아요. 희애랑 그래서 마무리로 그냥 이러고 끝나고. 근데 좋겠더라. 난 진짜 형제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때요? I'm your brother. Oh my god. You have four brothers. Yeah, bro. Yes. I got you. 그래도 남동생 4명 있네요. Yes.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범규나 PS5, PS5. 아, PS5. 네, 당연히 네. PS5죠. 야, 그럼 범규 5, 범규 다 갔대 PS5. 아우, 작년 PS5. 아, PS5. PS4여도 PS4. 어, PS5. PS2여도 PS4. 1, 2, 3, 4 다 돼요. 연습하고 오겠대요. 어, 좋아요. 아, 근데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진짜 10분이면 할걸요? 진짜 금방 할 수 있어. 난이도가 진짜 쉬워.
안콘 스포 해달라고요. 안콘? 안콘 빅스포 하나 해요? 빅스포 하자. 오케이, 하나 하자. 오케이, 그냥 한 곡 공개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좋다 좋다.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 하나 갑니다. 다 좋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큰 스포인데. 다 좋다. 블루아 와. 네. 블루아 합니다. 네, 어떡하냐. 너무 큰 스포인데. 오, 헐. 오. 아이고. 정재빈. 왜 진짜 말을 모르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 아, 모르셨어요? 하나씩 있었는데 하늘 살려면. 아, 나 가고 싶어 진짜. 아, 자, 맞았으면 좋겠어. 보세요. 자, 그럼 안콘 드레스코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핑크입니다. 네. 핑크. 뭐 핑크 바지 입던지. 네. 핑크 모자. 네. 쓰고 오시던지. 핑크예요. 핑크. 그리고 제일 튀시는 분들은 해피플스 때 해피플스를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한다면은 저희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곡이나 따서. 아, 뭐? 아니, 안콘이잖아. 안콘이잖아. 이거 아직 스윗 미라지야. 그래, 그래. 맞아. 자, 멋진 핑크 준비해주세요. 드레스 코드 보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공연입니다. 네, 스윗 안콘. 미라지의 앙콘. 네, 피나네. 아, 맞아, 맞아. 그치, 그치, 그치. 핑크 당장 구매해주세요. 멋진 걸로. 관종 같았으면 좋습니다. 똑같구나. 달라지는 건 없네. 이거 고척이 커서. 맞아. 리틀하니까 오늘 오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 아하. 그렇군요. 네. 어, 티켓팅 5일 남았대. 아우. 화이팅 화이팅. 응원합니다. 저희 이제 찾나요? 아, 근데 저희가 이제 또 뭐지? 팬 영상 통화. 네, 그렇죠. 이제 뭐 이제 좀더 봐야 되고 이것저것 좀 준비를 해야 해서. 맞아요. 사이에 또할 것도 있고. 사실 잠깐 우리 모아 보러 온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이제 또 금방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캡처 타임 하고. 네, 캡처 타임 할까요? 가시죠. 자, 이랬으니까 일단 모아요. 우리 1위 두 번 했잖아요? 추워. 아, 네, 마지막 바라시는 거 있나요? 뭐를 위한? 하트. 하트. 오케이. 좋습니다. 아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리고 나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 절대로. 눈이 좀 처져 있다. 피곤하지 않다. 네, 이거 그림자 져서 그래요. 그림자 져서. 어. 투두가 11월 13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릴리즈. 네, 아무튼 이렇게 또 좋은 소식과 함께 저희는 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두도 재밌는 거 진짜 많이 줘. 네, 아, 진짜 많거든요. 진짜 재밌는 거 많아. 기대 많이 진짜 해주시고. 네, 우리 모아들 저녁 먹고 오늘 해봐 굿나잇 하시죠. 오케이. 안녕. 안녕. 빠밤. 스킨 뮤트.